거창 해풍 고춧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창 해풍 고추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황토 밭에서 바람을 맞고 자라 향과 맛이 좋습니다. 고추 하면 우리 밥상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양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8월 국산 고창 해풍고추로 빻은 해풍 고춧가루를 소개합니다. 바다의 해자와 바다의 풍 자에서 이름을 딴 해풍고추. 고창 고추가 맛있는 이유는 천혜의 칠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아 청정 고창 해안 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 바람을 맞아 자라 키우고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하고 표피가 두껍습니다. 재배를 할때 물도 줘야 하고 바람도 좋아야 하고 토질도 좋아야 합니다. 고창고추의 토질 조건을 보면 고창의 토양은 전국 최고 미네랄과 게르마늄을 함유한 황토에서 재배를 해서 품질이 매우 좋은 고추가 수확이 됩니다. 수확 후 건조는 세척을 한후 해풍과 태양열을 이용하여 건조해서 색상이 선명하고 껍질이 두꺼우며 고추 특유의 매콤 달콤한 맛이 좋습니다. 향이 매우 좋은 고추입니다. 올해 김장고추로 고창 해풍고추를 추천합니다. 저는 좋은 고추를 구하기 위해 정읍 농산물 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품질 좋은 국내산 고창 해풍 고추는 건고추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요. 고추의 건고추의 품질을 고추의 색과 빛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창 해풍 건고추는 해풍을 맞고 자라 고추의 색과 빛이 매우 좋습니다. 고추 꼭지가 노란 것이 양근이라고 하고 고추의 꼭지가 파란 것을 화근이라고 합니다. 색과 빛깔은 양근이 훨씬 좋고 품질도 더 좋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양근으로 말리기는 매우 힘든데 오늘 그 양근으로 말린 품질 좋은 고추를 수매했습니다. 고추를 만져보니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고추를 보는 것만으로도 판단을 할수 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그 촉각으로도 좋은 고추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추는 맛과 색, 향으로만 보는 줄 아는데 만져보면 좋은 고추는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몇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느껴보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품 고추는 맛도 좋고 색도 정말 좋습니다. 국산 고추가 좋은 이유는 당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치를 담거나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 맛이 풍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를 담아 발효했을 때 발효가 되면 될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방앗간을 하면서 여러 지방의 고추를 빻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머님분들이 여러 지방의 건고추를 가지고 오셔서 빻아달라고 하는데요. 빻아보면 고추마다 색도 다르고 지방마다 그 맛과 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추를 바로 빻아보면 고추의 품질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국산 고추는 고창 해풍 고추는 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향은 고춧가루로 빻았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맛과 향이 풍미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로 음식을 쓸 때 맛과 향이 풍미가 있어 음식의 맛이 살아납니다. 고추는 후각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좋은 고추는 좋은 은은한 향이 나고 그렇지 않은 고추는 좀 독한 매운맛이 강하게 풍깁니다. 고추의 향을 맡아보면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향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간혹 고추라는 것은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직접 좋은 고추의 향을 맡아본 분들은 매운맛보다는 은은한 풍미있는 향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를 사고 김치를 담을 때 고추의 매운맛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추는 안 매운 고추와 중간 매운기의 고추와 매운 고추와 청양 고춧가루로 해서 재배가 되는데 보통 김치를 담을 때는 중간 맛 매운 고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의 판별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어려운 방법인데요. 우리가 고추를 빻을 때 고추의 꼭지를 뽑는데 그 고추의 꼭지를 뽑아서 혀끝에 대어보면 매운맛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고추를 전문으로 해오신 전문가들이 판별한 방법입니다. 매운맛을 이렇게 판별해서 매운맛에 따라 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추의 꼭지를 따서 혀끝에 대보시면 매운맛과 단맛 등 고추의 품질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김장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고추의 매운기는 중간 매운기입니다. 하지만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매웠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런 고추 10근에 1근 정도 청양 고추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큰한 고춧가루가 돼서 얼큰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어서 비율을 세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창 해풍 금고추로 빻아서 국내산 해풍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단맛이 매우 강하고 색깔도 좋습니다. 은은한 향과 풍미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고추, 국산 고춧가루는 이렇게 해서 단맛이 매우 좋아 인기가 높고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추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지요. 고추 없이 한국인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한국인 하면 고추가 떠오릅니다. 한간에는 김치가 코로나 예방 및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고추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지방을 연소, 혈압조절, 소화불량, 기관, 및 관절, 심장, 두통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입니다. 고추 하면 캡사이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캡사이신은 매운맛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이 캡사이신은 매운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체내에 저장된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켜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고추의 효능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죠.
발표된 연구는 식사 전 캡사이신을 먹는 것이 포만감을 높이고 배고픔 식욕을 줄여 체중 감소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붉은색을 가진 고추가 소화불량으로 속쓰림 증상을 경험한 이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캡사이신이 신체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루테인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민식까지 풍부해 체내 항산화 물질 위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두 배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춰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IGF-1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큰한 것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얼큰한 국물이나 무침을 먹으면 건강에 괜찮을지 속이 상하지 않을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에 매우 좋은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곶창고추 꽈보니 정말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